우리 집 복층 테라스는 기역자 구조로 아주 넓게 나와 있습니다. 저기 옆집 보이시나요? 옆집처럼 홈캠핑 즐기시는 거는 어떨까요? 복층에는 테라스로 나가는 문이 두 곳이나 있고요. 층고 높고 넓이 괜찮은 거실도 있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이렇게나 큰 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인 자녀분들이 쓰시기에도 편리하실 거예요. 아래층에는 채광 좋은 넓은 거실에 화이트 스타일의 D자형 주방, 냉장고 자리 두 대, 주방역, 대용도실까지 넓은 베란다가 있는 안방, 그 옆에는 이렇게나 큰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에 있는 오늘의 현장은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IC가 바로 옆에 있어서 자차로 출퇴근하시기에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가까운 역으로는 인천지하철 1호선 문학경기장역이 있으며 양쪽으로는 문학산과 승학산이 있어서 도심 속 숲세권이죠. 인천터미널과 롯데백화점이 가까운 건 다들 아시죠?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안녕하세요, 하마TV 인천지역팀장 라이언입니다. 집 구하고 계셨죠?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의 현장 한계동 36세대의 신축 빌라 현장인데요. 오늘은 문학동에서 가장 좋은 복층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궁금하시죠? 바로 집 보러 가시죠. 자, 문학동에서 아주 좋은 복층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실내 모습 보여드릴게요. 바닥은 폴리싱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세 칸 중에 한 칸은 거울 들어갑니다. 띄움 시공도 되어 있고요. 화이트 프레임에 슬라이딩 중문 열고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들어오면은 복도식으로 되게 잘 되어 있죠. 어우, 되게 환한데요, 또. 그렇죠. 네. 위에 간접 조명까지 잘 되어 있고요. 곳곳에 포인트로 템바보드 시공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바닥은 강마루로 아주 고급 자재로 시공을 해놨고요. 이쪽 편이 메인 욕실이고요. 여기가 2번 방, 3번 방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2번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2번 방의 사이즈는 3m 20에 3m 40이에요. 와, 이거 다른 집 가면 안방 사이즈인데요? 그렇죠. 웬만한 안방 사이즈 나오는 2번 방이고요. 위에 LG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방에도 기역자로 간접 조명 싹 들어가 있어가지고 밤에도 약간 무드 있게 생활하실 수 있겠죠. 각 방마다 온도 조절 가능하고요. 지금 창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채광 보이시나요? 와, 여기가 진짜 네. 화장실만 없는 안방 맞네요. 그렇죠. 채광도 잘 들어오는 방입니다. 자, 이렇게 2번 방 보셨고요. 여기가 메인 욕실이라고 했죠? 이번에는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자, 메인 욕실은 적당합니다. 그렇게 막 크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작다고 할 수 없고 딱 샤워하는데 좋은 크기로 나왔죠? 딱 일반적인 사이즈로 나온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타일은 600자 타일로 넓은 타일로 써가지고 고급스럽고요. 색깔은 약간 그레이 톤으로 해놔가지고 더 고급스러움을 업그레이드 해준 것 같아요. 거울 슬라이딩장 있고 선반까지 세면대 변기 움잡을 데가 없죠. 욕실도 보여드렸고요. 3번 방 가겠습니다. 자, 3번 방 들어왔는데요. 3번 방은 2번 방이랑 길이는 똑같아요. 3m 40. 근데 가로폭이 2m 70으로 살짝 쪼그라들었죠. 아, 근데 이게 기존 네. 3번 방보다도 너무 큰데요. 그렇죠. 방은 다 전부 다 크게 나와가지고 괜찮고요. 여기도 기역자 스타일로 간접 조명에다가 똑같이 채광 잘 들어오고 있죠. 자, 복도 쪽 공간 다 보여드렸고요. 여기가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거든요. 딱 봐도 복층 좋아 보이죠. 그러게요. 이렇게 네. 공간을 따로 빼놨네요. 그렇죠. 그리고 계단도 낮고 넓고 왔다 갔다 하시기에 괜찮을 거예요. 자, 복도로 더 들어오시면은 이제 거실이거든요. 거실도 넓게 잘 나왔습니다. 거실 채광 너무 좋다. 네, 채광이 싹 지금 들어오는데 살짝 쌀쌀해졌죠? 그쵸. 네, 근데도 되게 춥지 않게 따뜻한 거실이고요. 위에 LG 시스템 에어컨 와이드형으로 들어가고요. 자, 딱 봐도 조명 잘 썼죠? 아, 그러게요. 네. 이게 메인 등까지 다 해놓으니까 그렇죠. 좋네요. 곳곳에 메리트 등까지 잘 돼 있고요. 간접 조명도 당연히 빼놓지 않았습니다. 자, 양쪽으로는 다 웨인스코팅으로 깔끔하게 시공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헤링본 스타일로 바닥이 돼 있어가지고 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자, 이쪽에다가 TV 큰 거 두시고 거실장 넓은 거 두셔도 되고요. 이쪽에다가 소파 4인용 이상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아트홀이랑 소파홀 지금 똑같이 웨인스코팅 해놨잖아요. 어느 방향으로 TV를 두셔도 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여기다가 소파를 둘 것 같아요. 왜냐?
이쪽으로 약간 마운틴 뷰가 펼쳐지거든요. 아,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네. TV 놔두면 만약에 네. 햇빛이라서 또 안 보여요. 또. 네, 요새 TV가 좋아가지고 약간 햇빛 그 반사가 덜 하더라고요. 아~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요새 핸드폰도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핸드폰은 또 그렇죠. 그렇게 되죠. 자, 맞은편에는 주방 보여드릴게요. 자, 주방도 흠잡을 데가 없어요. 아, 주방도 잘 나네요. 딱 하나 흠잡을 건 있어요. 뭐요? 주방창은 없어요. 아, 네. 그러네. 근데 주방창 없어도 다 잘 살잖아요. 그렇죠. 저희 집도 없습니다. 아일랜드 테이블 길게 나와 있고 디귿자형 스타일로 돼 있어가지고 우리 주부님들 동선 좋으실 것 같아요. 요리하실 때. 그리고 상부장, 하부장 다 화이트, 아래는 그레이 톤 해놨고요. 그리고 자재가 여기는 또 장들이 LG 하우시스예요. 또 고급 네, 해놨네요. 그렇죠. 메이커 있는 제품으로 해놨고요. 키 큰 장으로 이렇게 전자레인지, 밥솥 넣는 공간 준비해놨고 쿠첸, 인덕션, 3구짜리 들어가고 후드 빼놓지 않았습니다. 아일랜드 테이블 아래에도 수납장 다 있으니까 뭐 주방용품 많으신 분들 충분히 수납 가능하고요. 만약에 식탁을 두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두셔도 될 것 같아요. 딱 식탁 자리 아, 앞쪽으로. 그렇죠. 식탁 자리 여기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냉장고 자리 두 개 나옵니다. 그리고 주방 옆 다용도실도 빼놓지 않았거든요. 이어서 볼게요. 자, 여기가 지금 복층 계단이죠. 아, 네. 아래쪽 공간은 이렇게 활용했네요. 네, 이렇게 사선으로 꺾여 있어가지고 조금 면적은 줄어드는데 요거 나온 것만 해도 상당히 큰 공간이거든요. 네, 여기도 여기다가 세탁기 넣을 수 있지 않아요? 아, 여기도 일단 세탁기 둘 수 있는데 베란다가 또 따로 있어요. 아,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그냥 식료품 창고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장을 짜시고 그리고 이쪽에다가도 짜시면은 충분히 넓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주방 거실 다 보여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안방 보여드릴게요. 자, 안방 사이즈는 3m 40에 3m 60 나옵니다. 여기가 이번 네. 방보다 확실히 좀 크네요. 그렇죠. 근데 조금 큰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일단 요 공간만 보면은 조금만 큰 거 같죠? 그렇죠. 근데 안쪽에 또 보일 거예요 아마 살짝. 아, 요 공간 살짝 나뉜 게 그렇죠. 있어요. 당연히 드레스룸 빼놓지 않았습니다. 자, 공간은 여기다가 침대 큰 거 두시고 파우더 공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드레스룸이 따로 있으니까 LG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간접 조명 여기도 빼놓지 않았어요. 자, 안방에는 이렇게 넓은 베란다가 있거든요. 여기다가도 세탁기 두시면 좋겠죠? 아, 여긴 진짜 좋네요. 네. 폭이 되게 넓어가지고 세탁기 두시고 사이드 장까지 짜시면은 뭐 세제라든지 뭐 섬유유연제 그런 거 두기에도 괜찮죠. 그리고 앞쪽에는 보일러 시공되어 있는데 여기도 공간이 되게 넓어요. 여기도 선반 같은 거 장 짜시면은 되게 활용도 있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안방 베란다 보여드렸고요. 바로 맞은편이 드레스룸이에요. 와, 드레스룸 넓죠? 이거는 거의 네. 반 사이즈 나오겠는데요? 그렇죠. 거의 알파람 수준의 드레스룸이니까 옷 되게 많이 볼 수 있겠죠. 이쪽에다가 네. 파우더 공간? 파우더 공간 살짝 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더 안방을 더 넓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거의 한 10자 장 정도의 사이즈는 나와요. 길이로 따지면은 기역자로 꺾여 있으니까 여기다가 뭐 잔짐 같은 거 수납하기에도 괜찮고 옷 걸고 서랍장도 있어가지고 짜잘한 뭐 그런 양말이라든지 속옷 같은 거 넣기에도 괜찮죠. 자, 안방 욕실 보여드릴게요. 이어서 갈게요. 네. 자, 안방 욕실은 이렇게 터치식 거울도 있고 욕조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 욕조가 네. 욕실에 또 힘들게 딱 일하고 와서 요즘 같은 추운 날 반신욕하기에 너무 좋겠죠. 아, 또 한 또 지져야지 몰래. 그렇죠. 메인 욕실은 그레이 톤인데 여기는 베이지 톤 깔끔하게 돼 있어가지고 더 아늑한 느낌이 들죠. 여기 벽에는 포인트 무늬 타일로 돼 있어가지고 더 이쁘고요. 욕실로는 곧 만점이죠. 자, 지금까지 아래층 공간 다 보셨는데요. 이제 복층만 남았죠? 요거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렇죠. 요 공간이 확실히 빼놓은 게 예쁜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문 달면은 더 예쁠 것 같지 않아요? 아, 그렇죠. 또 문 달아도 괜찮을 그렇죠. 것 같은데. 그리고 복층 올라갈 때 여기 조명이 있어요. 오. 약간 무드 있게 보이죠? 아, 이게 공간을 네. 따로 파놔서 좀 어두울 수 있는데 그렇죠. 조명을 해놨구나. 밤에 왔다 갔다 할 때 계단이 어두워서 위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다 조명 갖춰놔가지고 이런 것도 되게 잘해놓은 것 같아요. 네.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이렇게 올라오면은 기역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기역자로 꺾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 살짝 안정감 있고요. 복층 되게 일단 넓죠? 오, 공간 되게 괜찮은데요? 그렇죠. 층고도 상당히 높아요. 지금 살짝 이렇게 낮아지거든요. 네, 맞아요. 제일 높은 쪽이 이 정도 공간 남고요. 제일 낮은 곳으로 가도 충분히 남죠. 그러네요. 성인 그렇죠? 남성이 있어도 딱 멀쩡한. 제가 키가 177이잖아요. 네. 이 정도 남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딱 190이 있어야 딱 맞겠는데 거의. 보통 그런 거인들 별로 없잖아요. 거인들이 복층이 안 올라오려고 해요.
평균이 한 174 되죠? 그쵸, 한 174 한 초중반 정도. 그쵸, 3, 4 되니까 네. 웬만한 성인분들은 천장에 걸릴 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넓게 돼 있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기도 괜찮고요. 그리고 안쪽에 수납 칸막이 장으로 다 막아드릴 예정이에요. 아, 네.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뚫려 있잖아요. 네네. 네, 장으로 다 마감될 예정이고요. 자, 안쪽에 보면은 요런 또 방이 있어요. 이건 진짜 방이다. 그쵸. 거기에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문 딱 설치하면은 진짜 방처럼 쓰실 수가 있겠죠. 이건 진짜 안방인데요, 거의. 그렇죠. 여기도 다 막아드릴 예정이고, 뭐 인터넷, 콘센트 이런 거 다 마련돼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방으로 쓰셔도 될 것 같고, 창문도 다 놔져 있죠. 창문이 막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래도 환기창이 있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죠. 네. 여기도 다 보일러가 가능합니다. 보일러 가능하기 때문에 겨울에도 따뜻한 생활을 할 수 있겠죠. 여기도 다 콘센트, 인터넷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방에서도 여기 거실에서도 충분히 TV 시청 가능하다는 거죠. 자, 여기 복층의 특징은요, 테라스가 기역자로 넓게 되어 있어요. 이쪽에서도 나갈 수도 있고 이쪽에서도 나갈 수가 있고,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테라스 나왔습니다. 일단은 인조 잔디가 깔려 있어가지고 더 감성 올라갔죠. 아, 잔디 있으니까 확실히 분위기 다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는 넓어요. 그러네요. 이쪽. 네, 여기 넓어가지고 여기다가 테이블 설치하시고 캠핑처럼 하시면. 자, 이렇게 쭉 더 들어오면은 여기는 더 넓죠. 여기는 완전히 그냥 진짜 테라스 제대로 꾸미시겠네요. 그렇죠. 여기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다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수도도 나와 있는데요, 따로. 네, 수도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간단한 풀장 설치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뭐 물놀이 하시기에도 괜찮고요. 만약에 바베큐를 좀 더 넓게 하시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아까 저런 천막 치시고 생활하셔도 될 것 같고, 저 뒤쪽에다가 창고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여기 테라스는 워낙 넓기 때문에 여기 입주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아, 그럴까요?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무리해봤자 뭐 분양가랑 뭐 그런 시리조금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게 제일 중요하니까 여기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복층은요, 5억 초반입니다. 5억 초반. 네. 자, 실입조금은 좌측 상단에 있는 매물번호 확인하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있는 하마TV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저 라이언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 하마TV 라이언은 이런 또 다른 복층 꿀매물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마TV의 라이언이었습니다.